유형별 최우수상 일반 채권 부문과 최우수 펀드 매니저상 일반 채권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제로인 김병철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형별 최우수상 일반 채권 부문과 최우수 펀드 매니저상 일반 채권 부문 시상 두 부문 동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운용사는 교보악사 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홍장희 팀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유형별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유형별 최우수상 일반 채권 부문 교보악사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최우수 펀드 매니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최우수 펀드 매니저상 일반 채권 부문 교보악사 자산운용의 홍장희 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최우수 펀드 매니저상 일반 채권 부문 교보악사 자산운용 홍장희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팀장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운용사들 펀드들을 항상 평가하시는 KG제로인에서 이렇게 저희를 선정을 해주셔서 더 영광스럽고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0년도 그렇고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시장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떻게 저희가 잘 헤쳐나가서 이런 좋은 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중기 채권형으로 저희 교보악사 자산운용이 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연속 저희가 상을 수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본부, 저희 회사 모두 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운영 철학을 제대로 견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저희 계속 그 성실히 좋은 성과를 낼 거고요.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